안녕하세요. 삐딱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마구마구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달아주신 내용이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거북목도 있고 어깨도 많이 불편해요. 자세 교정하는 법, 목 어깨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콜레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콜레트의 히로인은 비긴 어게인 그리고 캐러비안 해적 등의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키라 나이들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배우인데요. 이상하게 콜레트를 볼때 영화에 집중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키라 나이들리의 거북목 때문이었는데요. 거북목은 얼굴이 앞으로 나오면서 목의 정상 커브인 C 커브가 사라지면서 일자 커브나 역 커브 형태로 변하고 어깨는 말리고 등은 굽은 특징적인 자세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자목, 전방두부 자세, 굽은 등과 연관된 거북목은 잘못된 자세 습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취하게 되는 자세라는 의미에서 텍스트넥 신두름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목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목 어깨 통증 그리고 두통입니다. 이는 앞으로 쏠리는 머리를 잡아주기 위해 뒷목 그리고 밑어깨, 어깨와 머리를 이어주는 여러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거북목은 턱관절 장애, 그리고 얼굴 비대칭, 귀너울 등과 같은 얼굴 변형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경추의 균형이 깨지면 상부 경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턱관절의 틀어짐은 필수적으로 생깁니다. 전방두부 자세에서는 아래 턱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는 과계교합, 즉 교합의 부조화로도 이어집니다. 목의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근육의 위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특히 흉쇄 유돌근이 과활성화되면서 측두골의 경상돌기의 위치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두개골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아래턱이 이렇게 뒤로 밀리면 이 뒤에 있는 기도가 좁아져서 에어웨이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 반응으로 목을 더 앞으로 빼는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거북목은 혀 밑바닥 근육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면서 혀 근육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코골이 구강 호흡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설골의 위치가 이동하면서 혀 근육이 불량해져 씹고 삼킬 때의 혀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고 삼킬 때의 혀의 움직임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목, 어깨의 균형이 어떻게 얼굴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거북목을 예방하려면 우선 앉아있을 때 등을 구부리고 배를 접어서 앉지 마시고 허리에 쿠션을 대주시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 아래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오도록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목을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요. 팔을 고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북목과 목, 어깨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 동작을 할 때는 우선 아래 턱을 잡아당겨 이중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몸의 뒤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이때 포인트가 턱을 뒤로 밀면서 동시에 머리끝을 위로 살짝 들어주는 방향의 힘을 동시에 줘야 경추의 파셋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제대로 경추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북목이 있으면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갑대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등 근육이 단축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동작은 견갑대의 긴장을 풀고 등을 이완해주는 자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